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징어 게임 간단하게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요. 되게 황홀했어요. 그 공간 안에 들어간 순간. 충격적인 비주얼들이 사실 펼쳐지더라고요. 구경이 났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 이 작품을 기획한 건 2008년에서 9년 이쯤에 사실 기획을 했었어요. 원래는 시리즈가 아니었고 영화 대본으로 장편 영화로 기획을 했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사실은 레퍼런스가 없는 작품이었거든요. 딱히 기존의 서바이벌 게임물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음침하고 막 무섭고 막 그런 배경화에서 막 갇혀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인데 이건 이제 전혀 그 방향을 튼 아이들의 게임을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디서 레퍼런스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뭐 심지어 의상도 그렇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고민과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. 세상에 본 적이 없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 때문에 그것이 이 작품의 장점이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두렵고 자칫 한 발만 미끄러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작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제가 연출자로서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한 고민이었고 그것이 또 모든 다른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마찬가지의 고민이었어서 그것들을 구현하는 데가 가장 큰 챌린지였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지점이 되지 않았나? 성과가 되지 않았나? 나야 여기 세금 내고 사는 짱구도 주민이야! 사람 어떻게 보고! 이게 그놈들이 준 명함이니까 여기로 전화해보면 될 거 아니야! 그 이정재 씨가 어쨌든 보여준 그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있잖아요, 연기에.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구석들이 항상 있었어요. 인간적이면서도 조금 모자란 것 같은 연기도 많이 보여주셨고 또 기훈이 이 시리즈를 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어떤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. 한 인물의 변화 과정을 다 표현해줄 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징어 게임에서 기훈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의 모습은 그래도 밝게 이제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런 밝은 성격의 소유자라서 캐릭터의 그 외형적 모습은 굉장히 밝고 뭐 천진난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무거운 고통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는 그 캐릭터라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그 기운의 모습도 있지만은 또 이제 연출적으로 기운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을 더 많이 이제 얘기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.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?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?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보다 좀 평등하고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추구?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징어 게임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. 부궁화꽃?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?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마 가장 명장면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은 게임들이 미술적, 연기적, 연출적 뭐 여러 기술 스텝들에 의한 어떤 그런 효과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장소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들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게임이 그만큼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컨셉을 구현했었을 때 그 실제 그 세트장
거의 군중신이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아 보이는 저 사람들의 간절함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무궁화 게임을 한다라는 저 퍼포먼스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멋있었어요. 나 좀 살려주세요. 이것도 아요. 자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린 시절의 추억의 게임이긴 하지만 공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질적이고 약간 잔혹한 동화의 어떤 라인을 가져가고자 했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 큰 특징은 그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는 어떤 그런 혼란을 조금 야기시키는 공간으로 잡았어요. 그러니까 담벼락에 뭐 초원의 그림과 구름이 사실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기가 우리가 초원에 와 있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착시 현상을 조금 가져가려고 했고 어쨌든 이 참가자들이 그 게임에서 탈락을 하면서 도망치게 되면 아 여기가 사실 벽이었구나 이게 하늘도 또한 다 벽으로 그려져 있었던 부분이었구나라는 어떤 가짜와 진짜를 알아가면서 죽음과 삶과를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간으로 잡아봤고요. 정말 나도 같이 해요? 아 그래요. 그쪽이 이등병 쫄따구 얘네 일 잘하는 상병 나는 말년 병장. 감사합니다 사장님. 저는 진짜 무궁화 꽃이 처음 하니까 그때 이정재 선배님 처음 만났게 됐고 같이 연기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이정재 선배님 구하는 신인데 그때 선배님 한 말이 나한테 했어요. 저한테 그때 뭔가 하다가 뭔가 잘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배님 일어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냥 자기가 변한 대로 해요. 괜찮아요.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요. 그 말이 저한테 그때부터 저 오히려 더 열렸어요 마음이. 사람이 저를 더 받아들이는구나. 이 배우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위대한 배우. 이걸로 걸려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같이 보이면 좀. 아 그죠. 아 저거랑 두 개를 따로 가죠 뭐. 오징어 게임을 하기 전서부터 아 황경혁 감독님이랑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.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렇게 좋은 역할을 제안을 주셔서 너무 기뻤고 했지만은 시나리오를 보면서 너무 그 문체나 이야기 구조에 너무 좀 놀랬고요.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굉장히 시나리오를 잘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에 임했는데 황동혁 감독님은 그냥 일반 영화 감독님 같지가 않고 무슨 이 개념 미술을 하는 작가 같다. 그러면서 슥 보는데 근데 느껴보면은 그게 아 감독님 진짜 진지하게 배역으로 인생을 그래프를 그리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섬세함 그리고 합리적인 스텝에 대한 운영 그리고 또 유쾌함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자주 만나뵙고 싶고 한 감독님이시죠. 야 너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여기 왜 있어? 아 쌍문동의 사람 서울대 조상우가? 형 다음에 얘기해. 첫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서바이벌 게임이기는 한데 그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점들이라든가 혹은 개개인사들의 어떤 깊은 사연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그런 서바이벌 컨텐츠하고는 굉장히 깊이가 다른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.